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설명절이 다가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관계로 어디든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보고픈 가족이나 친척들을 직접 찾아뵈며 세배를 올려야 마땅하건만 올해도 여전히 안부 전화나 용돈을 붙여드리는 것으로 대신해야 될 판입니다. 대신 추억의 노래 프로그램만이라도 그간 주고받은 사랑과 정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성주 공동체 라디오 FM 92.7MHz 오후 6시 추억의 노래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나갈 노래는 지인들로부터 신청받은 곡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입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신 분은 달빛화가 회장님 그리고 저희 동네 김석자 여사님께서 제일 먼저 신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노래 잘 들으셨나요?
별빛이라고 하니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죠? 맞아요. 저의 성질한 지명이 별들의 고향을 뜻한다니까 더 정감이 가지 않나요?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 해도 설 맞을 준비는 다들 조금씩 하고 계신 거죠? 저희 성주는 정을 빼면 뭐 안고 무는 찐빵 같은 것 아닐까요? 장날이 아니어도 날마다 강정을 하고 떡을 빼느라 시장 보고는 차 다니기가 조금 불편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예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조금 저희 동네만 해도 원래는 올 사람도 별로 없으니 뭐 떡도 사고 강정도 좀 사고 말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는 명절 앞이면 막걸리나 동동주도 집에서 직접 담그기도 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추억 회상에 해보는 의미로 또 울적한 기분도 좀 풀 겸 막걸리 한 잔 생각날 때가 아닐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저희 동네 허황옥 여사님의 신청곡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래 영탁의 막걸리 한 잔입니다. 막걸리 한 잔 소문났던 천덕구름이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던 니가 빠졌던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서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사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어떠세요? 몇 년 전부터 여러 방송국에서 노래 경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 방송국에 실시한 미스트롯과 미스트롯이란 제목하에 탄생한 가수들의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지요.
저희 모친만 해도 코로나 여파로 집안에서만 지낼 때 너무 힘들었대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 신청하다가 애청자가 되었고 또 그 노래를 듣고 듣고 하시다가 심지어 조카랑 그러니까 어머니 친정 엄마에게는 손녀죠. 손녀가 신청한 콘서트 장에도 같이 갈 정도로 열성팬이 되었습니다. 그 이번에는 저희 모친께서 좋아하시는 이찬원의 보약 같은 친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에 이별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 친구야. 아,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나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어떻게 이 이찬원 가수님이 제 마음을 알았나요?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강요를 합니다. 강조를 하네요. 아, 이 코로나 여파로 덕본 사람들 중에 단연 톱 가수를 톱이 아마 가 이분들 가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서기도 어렵고 서로 통교하기 어려운 시대에 노래로 서로 통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시청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 이렇게 춥고 힘들 때도 꼭 보약 같은 친구분들과 서로 함부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며 선곡한 곡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성주 공동체 라디오 FM 92.7MHz 오후 6시 추억의 노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추억이란 단어를 말하다 보면은 이전에는 너무나도 귀에서 잘 들을 수 없었던 라디오가 대중들에게 많이 접하되면서 사랑을 받고 살아온 저를 포함한 60대, 70대 이분들을 라디오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50대도 있었겠지만 제가 어려 자랐던 저는 성준신입니다. 그곳에만 해도 TV는 한 동네에 뭐 한두 대 있을 정도였지만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드디어 저희 집에도 이제 저희 집만의 자유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뭐 하루에 버스가 겨우 다닐 정도의 깡촌이었으니까 라디오가 있다는 것만 해도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만 해도 큰 변화고 놀라움이었습니다. 꼭꼭 매주마나 크기에 이상해릇한 라디오라는 그 매체 안에서 사람들 말소리가 들리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뭐 노래만 들렸나요? 뭐 드라마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성우들의 말로 이어져서 극적인 부분이 되면은 이제 또 끊어져서 그 다음을 기다리곤 했죠. 또 그리고 이맘때는 아궁이에 옹기종기 앉아서 지금은 만화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연속극 같은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즐겨 들었던 노래 중에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애창곡이 되었는데요. 이미자의 순말 선생님과 조미미의 단골 손님을 연속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실 땐 단골 손님 안 오실 땐 남인데 무엇이 안타까워 기다려지나 달콤한 그 말씀도 달콤한 그 말씀도 오실 땐 좋았지만 안 오시면 외로워지는 안 오시면 외로워지는 아 그리워라 단골 손님 안 오실 땐 남인데 어느새 정들었나 기다려지나 언젠간 고백하리 언젠간 고백하리 마음속에 다진 해도 그 모습은 보이지 않네 모습은 보이지 않네 아 단골 손님 그리워라 단골 손님 지금은 성주에 있는 건물도 높아지고 있고 아파트도 많지만요 타지로 직장을 찾아가거나 고향을 지키고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참외 농사를 배우고 사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지요. 지금도 우리 성주는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성주로 돌아오고 싶은 곳,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은 곳, 또 젊은 부부들이 돌아오고 싶은 곳으로 되려면 지금 더 행복하게 살면서 본보기가 되어야겠지요. 그런 의미를 전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홍세민의 흙에살이라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는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인데요. 이 노래는 저희 동네 멋쟁이 여사님 김숙자님의 신청곡입니다. 초가 삼간 집을 지은 내 고향 청등 땅 아기 염소 벗을 삼아 논밭길을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야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장아 돌고 도는 내 고향 청둥 땅 푸른 잔디 벽에 삼아 불내음을 만너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 야 흙에 살리라 내 사랑 순이와 손을 맞잡고 흙에 살리라 실제 날씨가 참 고즈넉하지요. 기온은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워낙에 날씨가 흐리니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분하게
한해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한 달 가까이 되어서 또 느슨해질 수 있지만 지금 다시 아,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각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흙에 살리라. 지금 저희 성주는 흙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마음도 그처럼 새로워지길 바라면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주위 분들에게 무엇을 듣고 싶어요 하고 요청을 했더니 물론 가요도 있지만 또 팝송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팝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대만 해도 추억이라 하면은 라디오로 듣던 시대라서 우리나라 가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가요도 있었지만 팝송이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 발음이 조금 어색해도 이해해 주세요. 페트라 풀과 메리의 곡입니다. Put the Music Dragon. 이름을 알겠습니까? 이 노래를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조카가 신청했어요. 하여튼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최바로 씨라고 제게 지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신청한 곡이 연속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람꽃의 비와 외로움입니다.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analei. Little Jackie Paper loved that rascal Puff and brought him strings and sealing wax and other fancy stuff. Oh,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analei.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analei. Together they would travel on a boat with billowed sail. Jackie kept a lookout perched on Puff's gigantic tail. Noble kings and princes would bow whene'er they came. Pirate ships would lower their flags when Puff roared out his name. Oh,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analei.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analei. A dragon lives forever, but not so little boys. Painted wings and giant's rings make way for other toys. One gray night it happened, Jackie Paper came no more. And Puff that mighty dragon, he ceased his fearless roar. His head was bent in sorrow, green scales fell like rain. Puff no longer went to play along the cherry. Slipped into his cave. Oh,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analei.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analei. 다음은 바람꽃의 비와 외로움 들어보겠습니다.
바람꽃의 비어 애로움 어땠습니까? 아유, 저는 이 제목처럼 좀 조용한 분위기로 넘어갈 줄 알았더니 뒤로 갈수록 외로움이 싹 다 바람에 날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상 오늘 여러 곡을 신청해 주셔서 그리고 선정해 주신 모든 지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듣고 싶은 노래와 사연 계속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성주 공동체 라디오 FM 92.7MHz. 지금은 오후 6시 추억의 노래 시간입니다. 예년만큼 차표나 기차표를 미리 예매하지 않으면 고향으로 오지 못해서 전화로 그간의 안부를 묻고 답하던 때가 있긴 했죠. 그 세배를 못 드리는 송감을 달래곤 했는데 원래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으니 이걸 어쩝니까? 하루빨리 코로나19 시대가 사라지고 다시금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차례도 지내고 떡국도 나눠 먹고 윷놀이도 하는 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옛날 곡을 찾아서 송골매 윷놀이를 찾았는데요. 이 신식 컴퓨터에는 안 들어있더라고요. 대신에 그 송골매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모두에게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사랑하는 마음은 잊지 말라는 뜻으로 선곡을 한 것이 송골매의 모두 다 사랑하리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구름 떠가네 보라색 그 향기도 이 몸이 하늘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 곁에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Nothing.
이어지는 노래는 이거 노래를 듣고 싶어 했는데 듣지 못한 대신에 미스트롯 출신 가수인 김의영의 도찐게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의영의 도찐개찐처럼 인생만사 도찐개찐이라고 해버리면은 좀 멍청, 의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 사는 게 언제나 비슷하다는 느낌. 얼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느끼고 너무 좋아도 너무 좋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아준다는 그런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김의영의 도찐개찐에 이어 이 마지막으로 제가 동요를 골랐습니다. 윷놀이, 그 다음에 설날, 꼬마 눈사람 뭐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행복한 가족으로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주는 즐겁다. 그 슬로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성주 공동체 라디오 FM 92.7MHz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후 6시 추억의 노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주아짐의 박신자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